광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2024년 파리 올림픽이 하루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8년 만에 관중과 함께하는 첫 올림픽인 만큼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관련 수혜주로는 전자, 식료품, 광고 업종이 거론되지만 국내 증시는 생각보다 시들합니다. 바로 축구와 농구와 같은 인기 종목이 빠르게 탈락했고 프랑스와의 시차로 메인 경기가 새벽에 열리기 때문인데요. 국내 올림픽 관련 기업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파리 올림픽이 이제 곧 개막입니다.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선수단도 프랑스로 출국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 문제는 프랑스의 파리 올림픽에 수혜주는 이번에는 별로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한 번쯤 좀 브리핑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가져와 본 이슈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파리 올림픽이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부각을 받지 못하고 네. 있잖아요. 40여 년 만에 지금 선수단 역시 지금 최소로 네. 꾸려져 있는 상황이고 인기 지금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자 핸드볼이 지금 유일한 네. 상황이기 다 탈락했더라고요, 때문에 구기 종목은. 지금 이 올림픽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 자체가 네. 지금 많이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 자체가 예전만큼 부각을 못 받고 주가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뭐 과거에 뭐 몇 년 전에 카타르 월드컵 때도 그랬고 네. 이번에도 약간 그런 것들이 점차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특수성이라는 거는 또 반영이 됐었던 것 네. 같은 게 지난 이제 올림픽 시기에서는 도쿄올림픽 시기죠. 그때가 2021년이잖아요. 네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때는 이제 현장 관람이 되지가 않아서 직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관족이라고 해서 집에서 네, 그렇죠. 예, 보는 그런 직관족들이 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방송사나 그 스트리밍하는 인터넷 방송 그렇죠. 관련 기업들은 또 주가가 기간 내에 올라가거나 교촌 F&B 같은 이제 그 치킨. 교촌 네, 네. 치킨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그 올림픽 특수 실제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한국에서 자체가 일단은 선수단들이 최소 규모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다 탈락을 해서 국민들의 관심도가 시든 게 국내 증시에서는 가장 큰 지금 악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파리와 우리나라의 시차 역시도 지금 7시간 그쵸, 정도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요 경기가 밤 늦게 하거나 이제 새벽에 하는데 네. 이제 볼만한 유인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SBS 같은 경우에는 3월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이제 인터넷 스트리밍하는 이제 업체 있죠. 아프리카 TV를 운영하는 숲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리올림픽 32개 종목에 대한 중계권을 따낸 상태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단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근데 단기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하락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간당간당한 지금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는 네.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기대감이 너무 지금 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이런 이제 스포츠 관련 이슈가 들어오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세 달 정도 이어지는 경우들이 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관련 종목들 보면은 이미 주가가 이제 올랐다가 떨어진 종목들이 좀 많이 보여요. 교촌 F&B 같은 경우에도 5, 6월 달까지는 그래도 시세가 강하게 나왔었다가 지금 조정 크게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올림픽 관련 이슈로 올랐을까라고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K푸드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종군을 봤을 때 지금 뭐 수혜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사실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근데 지금 못 올라가서 그런 건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대행사나 방송 쪽 같은 경우에 수혜 받을 수 있겠죠. 내지는 주류 치킨, 편의점주 이런 이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나마 음식료 쪽, 식품 관련 쪽이 K푸드와 같이 연관해서 주가가 좀 오를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리올림픽 곧 개막인데 관련해서 수혜주 이제 단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림픽 관련 수혜주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최근의 흐름 고은별 앵커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림픽 관련 수혜주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혜가 기대됐던 종목 그리고 기대되는 종목들을 추려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올림픽 수혜주로 거론되는 게 의외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유일한 올림픽 공식 후원사이기 때문이고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 갤럭시 홍보에 만반을 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홍보 효과로 인한 판매 극대화를 좀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LG전자도 함께 거론되는데요. TV 수요 분석으로 인해서 TV가 많이 판매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지만 주가는 역시나 글로벌적인 업황에 대한 우려 속에 지금 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지속적으로 꺾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홍보 관련 기업인 제일기획도 전일에는 0.6%가량 하락하면서 5일 차트를 보면 단기 차트가 다소 꺾인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음식료 업종 K푸드에 대한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에는 보합권에서 마감했지만 CJ그룹 자체가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 현지에서 한식 홍보에 나선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K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역시나 파리와의 시차 우려 속에 교촌 F&B나 그리고 하이트 진로와 같은 치맥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최근에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1.2%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숲 같은 경우에도 어제 2.2%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요. 숲은 올림픽 중계권을 따오긴 했지만 오히려 메인 지금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인기 종목들 자체가 많이 탈락을 했기 때문에 중계권으로 사용된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을 것이다.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림픽 수혜 기대주 어떠한 종목을 좀 선별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올림픽 수혜주라고 불릴 수 있는 종목들 흐름이 뭐 일관되게 동일하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산발적으로 반응이 있는 것, 없는 것들이 좀 나눠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거기정 파트너님은 아까 음식료 쪽을 보자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 그러면 지금 이 K한류, K푸드에 대한 이 뜨거운 열기를 올림픽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그래도 올림픽과 관련성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사실 저는 라면 쪽을 가지고 왔거든요. 예. 삼양식품을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행사를 안 하더라고요. 올림픽 기간 동안에. 네. 그래서 그 올림픽 지금 팝업 스토어를 지금 진행하려고 예정 중인 농심을 농심이 네, 가지고 왔고요. 파리에 갔습니까? 네, 네, 파리에 가서 지금 그 앞에서 지금 팝업 스토어 열겠다고 지금 준비 네. 중에 있는데 반응이 어떨지는 저는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올림픽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흥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림픽 티켓이 다 팔리지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보니까 대회 공식 재판매 사이트를 보니까요. 티켓이 지금 한 27만 개 정도 매물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27만 장이요? 네, 한 달 전에 18만 개 정도였었는데 지금 매물이 더 늘고 있어가지고 흥행 부진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서 한번 살펴보니까 티켓을 판매를 할 때 세 개 종목을 묶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네 그런 종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컴플레인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럼 재판매할 수 있게 해줄게 했는데 하필 그 재판매한 티켓을 구매하는 입장에서의 구매자가 10% 수수료를 내고서 구매를 해야 되니까 굳이 그럴 그러니까요. 정도의 수요가 있지는 않더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이, 농심이 괜찮을까요? 네, 이런 팝업 상황인데? 스토어를 연다고 해도 이게 직접적인 흥행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K라면에 대한 일단 열풍은 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행사와 좀 종목을 한번 시켜본 거고 실제로 이제 라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국내 라면 수출액이 9억 5,240만 달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었는데 올해는 그 역대 최대치를 한 번 더 뛰어넘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처음으로 지금 수출액이 5억 달러 선을 넘게 되면서 올해 수출액 10억 달러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성장세가 물론 이제 가파른 시장은 미국이긴 하지만 지금 서구권을 중심으로 해서 K 그 지금 열풍이 유럽까지도 이어져 가고 네.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이제 매출 신장 기대감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뭐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유통 채널 입점이 끝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유럽 쪽도 공급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통 채널들의 입점이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네. 유럽 쪽
지역에서의 이런 매출 파이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대해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농심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식품 관련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K푸드 음식료 라면 쪽에 대한 관심은 많은 상황인데 올림픽 특수를 한번 좀 노려보자고요. 어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한번 올림픽 때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그럼 길 대표님도 올림픽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예, 휴가 가시고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올림픽 수혜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뭐 가전 네. 아니면 방송 광고 뭐 치맥 음식료 뭐 스포츠 브랜드 아니면은 뭐 파리에서 하니까 파리가 뭐 이번에 루이비통으로 다 올림픽 깔았다면서요. 명품 줘봐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어떤 거 보실래요? 저는 패션에 한 표를 던집니다. 아, 패션.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게 또 네, 그렇죠. 네, 명품, 패션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는 이제 뭐 여행 가서만 봤던 이 관광지가 그 올림픽 경기를 하는 경기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에펠탑 아래서 경기를 하고요. 막 세느 강변에서 개막식 하고요. 막 베르사유 궁전에서 승마 경기 하고요. 티릴리 정원에서 테니스 경기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원래도 이제 패션 기업들의 실적이 올림픽 기간에 굉장히 좋습니다. 끝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면 테마가 아니라 실적으로 찍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번에는 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가장 안전하게 수혜를 보는 애들이 사실은 나이키 아디다스입니다. 예. 네, 올림픽 경기니까 스포츠 경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이키 아디다스 룰루레몬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파리 올림픽을 겨냥해서 신제품 라인업들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디다스도 저는 관련된 종목들을 꼽자라고 하면 아디다스 쪽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어떤 종목 보죠? 하승 엔터프라이즈. 하승 엔터프라이즈. 네, 아디다스 내에서도 MS로 따진다라고 하면 2등입니다. 그리고 주요 매출처가 신발인데 최근 들어서 그 아디다스 쪽 재고가 1분기 때 끝났고요. 최근에 유럽 쪽 재고 물량이 굉장히 많이 신규 주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올림픽 특수가 반영되지 않는 시기인가라고 반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 주가도 보면요 또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분기, 4분기 실적 기대치를 본다라고 하면 화성의 엔터프라이즈가 가장 큰 수혜를 저는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림픽 관련 수혜주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반응이 잘 없는 상황인데 막상 또 이게 올림픽이 개막하고 그럼요. 뭔가 이벤트가 있고 이슈가 있으면 네. 또 부각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프랑스 내에서는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좋진 않다고 하는데 또 어떤 이슈들, 이벤트들이 발생할지 미리 한번 대응을 해보는 전략으로 이 스포츠 브랜드 쪽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 하나 주셨고 음식료 쪽에 농심을 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저희가 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